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기초 제품을 안티에이징 하실 수 있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프리미엄 제품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한국 화장품의 피토 캐리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에센스인데 전 제품 제가 다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서 내놓은 이 피토캐리어라는 브랜드는 허벌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미백 또한 주름 개선 기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주요 성분은 스티밍 피토, 샌드 스티밍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피토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사초 포제법을 이용해서 기술을 적용시켜 새싹 인삼과 그 효능을 탄생시킨 제품인데요. 친환경 2년 미만의 새싹 인삼잎을 사용해서 샌드 스티밍 기술로 추출한 인삼잎 추출물이 바로 이 스티밍 피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 스티밍 기술은요. 새싹 인삼잎에 모래 자극과 뜨거운 스팀을 작용해서 불필요한 성분은 제거하고 유효 성분은 고스란히 유지시키는 기술인데요. 물과 불, 자연의 시간을 조화롭게 다루어 귀한 원료를 정성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로부터 사용되었던 사초 포제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분석 결과 이 스티밍 피토 인삼잎 추출물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포닌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리프스팅 역할을 도와주는 이 에센스가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굉장히 향도 좋고요. 인삼향이 있어서 저는 한방 제품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용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형이 굉장히 좋네요. 향도 좋고 토너는 이렇게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토너가 짜서 쓰는 타입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멀전. 네, 아이크림도 굉장히 용량이 커요. 굉장히 크고 튜브 형식이라서 깔끔하게 쓰시기 좋고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덜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피토캐리어 이 크림의 컬러 보이시나요? 네, 인삼잎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보니까 굉장히 너무 유분기가 많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수분감이 많아서 금방 날아가는 그런 제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탄력도 챙겨주면서 안티에이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 엄마, 그리고 동생 이렇게 같이 바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초 제품 이번에 너무 좋은 제품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엄마하고 같이 발라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초 제품 안티에이징 찾고 계신다면 피토캐리어, 네, 한국 화장품의 피토캐리어 제품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초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